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헤리시텍 설리반과 대인관계 정신분석학.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커다란 진보이다. 그것은 마치 한 눈으로는 현상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드러난 현상의 심층을 보는 것과 같다.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곧 관계의 관점이다. 그레고리 베이슨.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어떤 저자가 봤을 때는 이 그레고리 베이슨의 이 문장이 굉장히 큰 시사를 던져준다. 어떤 이 글을 쓴 스테판 미첼이나 마그네 블랙이 볼 때, 대인관계 심리학을 잘 설명해주는 귀절로 그레고리 베이슨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부분 번역이 제가 볼때 조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달리 번역될 수도 있겠다 해서 원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It is correct and a great improvement to begin to think of the two parties to the interaction as two eyes, each giving a monocular view of what goes on and together giving a binocular view in depth. This double view is the relationship.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을 두 개의 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게 정확하고 이해를 훨씬 더잘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선 큰 그림이 나오는 큰 문장의 큰 줄거리는 그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두 개의 눈인데, 그두 사람 간에 상호 우리가 A와 B라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A와 B를 두 개의 눈으로 본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번역문에서는 마치 한 눈으로는 현상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 그는 드러나는 현상의 심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눈 하나와 두 개의 눈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는 표면을 보고 하나는 심층을 본다. 하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는 그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심층을 본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눈이 마치 기능이 다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ach라는 게 each eye가 각각의 눈이 giving a monocular view of what goes on. 그래,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두 개의 눈이 각각 바라본다. 모나큘러 뷰, 따로따로. 두 개의 눈인데, 두 사람을 두 개의 눈으로 비유했는데, 각각의 눈이 하나의 단안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본다. 그눈 하나만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눈이 각각 하나의 눈으로서 단안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and together 함께 이두 개의 눈이 함께 giving a binocular view in depth, 좀더 심층적으로 두 개의 눈이 공동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양안적인 관찰을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얘기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의 눈은 단언적으로 하나의 눈은 현상을 바라고 다른 하나의 눈은 현상의 심층을 바라본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다고. 각각의 눈이 단언적으로 현상을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두 개의 눈이 함께 좀 더 깊게 바라본다. 이것이 관계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바이나큘러 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눈 자체가 단안적으로 각각 보되 두 개가 합쳐서 양안적인 그런 관점으로 현상을 좀더 심층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 번역 문화하고 제가 번역하는 것이 좀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느끼기는 어떠신지요? 번역을 하면 두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예 현상의 심층을 보는 눈이고 한 사람은 현상을 보는 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번역에서는 보니까 번역의 원문에서는 그냥 두 눈이라 해주고 어느 쪽이라 이거보다는 그냥 각각 그렇게 서로 본다 이런 뭐라고요? 그 각각 동일한 기능을 한편에서 하면서 이게 협력해서 또 예. 양안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원문에 가면.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번역에서는 한쪽은 이것이고 저 한쪽은 저것이다 이렇게 딱 나눠버린 것 같은. 그 역할을 지금 나눠버린 거란 예, 그렇죠. 말이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두 사람의 역할을 할때 마치 대인관계에서 만약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이 대인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만약에 이런 견해를 본다면 만약에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를 바이나큘러 비율을 내담자는 단안적으로 보고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이나큘러 비율을 상담자는 양안적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두 사람이 역할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각각의 이제 한쪽은 저렇게 보고 한쪽은 저렇게 본다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자는 심층을 보는 사람이고 내담자는 현상을 보는 눈이고 이렇게 돼버린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어쩌면은 치료 관계에 대한 어떤 견해가 크게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각자의 견해로 바라보지만 또이 인터랙션 록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관점을 형성해서 바라본다. 이런 그러니까 단안적인 것과 양안적인 것이 두 가지 기능을 두 사람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눈으로 설명을 했는데 각각의 눈이 자기 독자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동시에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양안이 되죠. 그리고 양안이라 바이나큘러라고 하는데 두 개의 눈이 합쳐져야 양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 심층적인 기능을 한 눈만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된다면 각각 기능이 다른 두 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는 현상의 심층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인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때 모두의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인관계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적인 어떤 권위적인 입장을 지금 탈피한다고 봐야 되는데 마치 어느 일방에게는 심층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한쪽은 현상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 눈을 사람으로 대체한다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아무 가면도 쓰지 않는다 해도 친구들 각자에 대한 우리의 얼굴은 각각 다르다. 올리버 웬들 홈즈경.